저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대전. 오늘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조금 귀찮느라고 늦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와보니까 아, 이 자리가 참 대단한 자리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지금 가셨는지모릅니다만 저희 그 전임 로브 이사장을 맡으시던 손혜일 대학께서 앞에 그 소개를 이렇게 또 해주셨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국회의원을 하시고 장관을 하시는데 김중희 선배님이 이렇게 또 나오셨고 제가 평상시 존경하던 우리 한국문단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기 대단히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그 장유 시인님 그리고 이 민용태 시인님 그리고 정순영 시인님 이런 분들이 이 자리를 전부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오늘 순수문학 시상식을 갔는데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또 제가 그 현대시인협회 이사장 출신인데 우리 그 현대시인협회 시인 안광석 부이사장을 비롯해서 또 현대시인협회 관련 시인들 그리고 또 우리 팬 회원들이 여기 또 많이 이렇게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른 것으로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잘 보일라야 모르겠네요. 우리 상을 받으신 주강일 시인님, 그리고 안광석 시인님, 황인강 수필가님, 차영대 시인님, 정도영 시인님, 박정아 시인님, 그리고 박희정 시인님, 고정호 시인님, 그리고 오늘 신인상을 수상하시는 시인 여러분, 또 같이 이렇게 문학의 길에 들어서서 새롭게 또 문학을 개척해가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해 맞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상식을 주관하신 순수문학 이 박영하 시인하고의 관계를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90년대 후반쯤 됩니다. 이 필리핀 팬 초청으로 한국에서 19명이 갔었는데 그때 같은 멤버로서 필리핀에서 일주일간 우리 팬 회원들이 같이 지낸 이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 영남 평화라고 덜렁덜렁한 그런 연구 전 있고 했는데 그 뒤에 이 순수문학이라는 이 잡지를 통해서 보니까 그야말로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0여 년간 하루도 거름이 없이 이 순수문학 월간 잡지를 운영해 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1년에 1번씩 대단 발행하는 것도 책 발행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50년 이렇게 문학 생활을 하면서 책도 발행을 하고 잡지도 발행을 하고 많이 해봤습니다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박영하 시인은 30년간 하루도 걸음없이 이렇게 왔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박영하는 위대한 시인입니다. 제가 그걸 완전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조금 좀 늦었습니다. 제가 그저 팬 이사장 출마를 할 때 제 선배 되는 분들 몇 분이 또 제 은사 되는 분들까지
어떻게 그 연결이 돼가지고 이 순수문학을 통해서 등단한 분들인가요? 이 박영하 시인을 부지사장으로 런닝을 해서 좀 해주라. 이렇게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때가. 그래서 못하고 지금은 심의위원장, 심의위원장으로 우리 팬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힘을 얻으면서 박영하 씨하고 이렇게 같이 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영하 씨이 주관을 해서 이런 큰 행사라는 것을 진정 축하 말씀드리고 더욱더 발전하기를 빌어마자 않습니다. 계제에 제가 이제 팬 이사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팬, 국제 팬은 1921년도에 생겨나서 작년에 100주년을 지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화상회의를 하고 금년에 스웨덴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우리 여기 같이 참여한 최균희 부의사장님이 계십니다만은 한 10명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왔습니다. 스웨덴이 그 노벨상을 수여하는 그러한 나라인데 어찌 보면은 우리 이제 그 관계는 그 민영태 교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노벨 하나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 좀 우리가 그 속을 파헤치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20년 동안 노벨문학상이 운영이 되면서 2000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은 이외에 받은 자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각종 모임에서나 또 이제 팬에서도 매년 노벨상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세미나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대책 이것은 이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작품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번역 문제인데 번역 문제는 지금 국가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어려운 이런 입장입니다. 그 영어권에서는 종종이 번역이 되나가서 외국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사정이 많이 틀려졌습니다만은 저들 국제팬의 팬 이사장한테 그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공문 오는 것이 영어, 독일어, 불어, 스웨덴어 이렇게 4개국으로 옵니다. 어느 때는 또 영어로만 이렇게 오는데 노벨문학상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스웨덴어를 반드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쳐다봐요. 그것도 스웨덴에서 출판하는 스웨덴 출판사에서 하는 스웨덴어 이것을 꼭 염두에 드시고 그러니까 주제면에서는 뭐 다양합니다만은 노벨상이 본래 그 인류평화에 공헌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품이 뭐 어떤 작품들 공헌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위 그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소위 이 세계적인 주제 이런 것이 좀 우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계적인 주제로 가장 큰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것이 이 전쟁과 핵 문제입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죠. 그 다음에는 온난화 현상. 그 다음에는 우리 코로나로 지금 3년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위시한 역병.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제가 그 엊그저께 그 4인당 그 문학회 축사를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현모양처인 우리나라 그 신사임당,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이제 한국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어머니로서 이렇게 또 빛나야 될 그러한 그 모성을 주제로 해서 색다른 이러한 접근을 해가지고 또 연작시를 쓴다든가 작품을 쓴다 이런 것도 충분히 노벨상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들 이제 이 팬이 내년 내후년에 70주년입니다. 24년에. 이제 금년은 거의 다 갔고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70주년 때 각종 행사를 펼치면서 특히 더 접근할 수 있는 이 노벨상 이 문제도 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펜이 145개국 154개 센터인데 154명하고 노벨문학상 또 이 수상자가 출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120명 정도 된다고 해도 한 4분의 3은 다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한림원에서 주관하는 세계 저명문인 그리고 저명언론인 이런 데까지 해가지고 약 그 추천인이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대 1 이러한 그 어려운 관문을 있습니다. 번역 문제 있고 그래서 이 국가의 협조를 얻어서 번역 문제를 더욱더 철저히 그리고 이제 번역원과 이제 연계를 해서 그 문제를 좀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꼭 노벨상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러한 이 굵직굵직한 이런 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